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변입니다. 청축년에 이민 올해 갑오일에 임신 시에 태어난 28살 남자 사주예요. 갑오일주 할 일이 뭘까요? 반목 키우는 사주. 갑목 키운다. 또. 신금 녹이는, 오화로 신금도 녹이는 사주. 오화로 신금 녹인다. 맞아요. 갑목도 키우고 오화로 신금도 녹이는 사주. 근데 갑목을 키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태양. 태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차선으로 청화라도 써야 되는데 청화는 쓸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속 못 쓰잖아요. 이게 갑목 농사를 짓는데 이런 경우에는 북종 괴살구로가 뭐 을미 대운 때 66세부터 화 대운을 타면 그때가 여름이죠. 네. 이때는 이제 갑목이 꽃 피고 열매 맺고 잘 나가죠. 66세 이후로. 그리고 또 오화로 신금을 녹이는 사주도 돼요. 오화로 신금 녹이는 사주는 굉장히 많죠. 언제 녹일까? 오화 신금을. 정유대운, 네? 무술대운, 그렇지. 무술대운. 무술대운 인호술 화국 되면서 녹. 그런데 인호술 화국에 승금을 녹이죠. 근데 인호술 화국이 되면 이제 인목이 불이 탄단 말이에요. 불이 타면 간, 염 정도로 되는데, 그래도 여기서 축토가 또가 있겠죠. 있어서. 축토도 있고, 승금도 있고, 크게 문제 될건 없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무술대운이 아주 좋습니다. 이노주 화국에 신금을 녹이기 때문에. 이 신금 녹이는 사주가 굉장히 돈이 많은 거예요. 자, 일단은 격국으로 치면은 갑목이 이노리 태어났으니까 격국으로 을록이죠. 을록격의 특징이 뭡니까? 자존심 세다. 부모도 아버지 덕이 없으니까 자존심 가야 된다. 자존심 세요, 을록들이. 자존심 세고 자존심 가야 된다. 근데 지금은 자수성가 안 해. 근데 부모도 없다. 자수성가 해야 된다. 옛날 말이지. 간혹 그런 경우가 맞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그냥 부모 유산 받으면 다 까먹는다. 부모 돌아가시고 나서 유산 받는 게 좋다. 그런 기질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수성가하고 싶은 기질. 그러고 현재는 무슨 대운? 기회대운이잖아요. 기회대운을 한번 보자, 그 말이에요. 기회대운은 어떨까? 기회대운. 해출발. 물론, 이제 기토하고 천간은 천간끼리 갑게 해보니까 뭐 연애사로 보면 돼, 그런 거죠. 직장을 잡을 수도 있고, 연애사도 되고. 해가 갑목에 장생지니까 새 출발을 만져요. 그러니까 기회대운은 결혼도 되는 거예요. 새 출발하니까 결혼도 되는 거고, 생기니까 생기. 근데 겨울이란 말이에요. 겨울인데, 이 갑목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겨울에 농사가 돼야 안 돼. 안 근데 되잖아요. 근데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평화를 중요시 했는데 평화를 쓸수 없어, 지금. 그러니까, 식상이잖아요. 식상 활동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 이를테면 평화가, 병정화가 이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데, 평화가 가장 중요한데 없으니까 정화라도 쓰는데, 이거는 임수합으로 묶여서 못 써. 이걸 쓰고 싶으니까 뭐를 쓰고 싶어, 갑목한테는. 식신상관이잖아요. 식신상관이니까 집에 있어도 못 있어. 어딨어요? 못 있잖아요. 밖으로 나가서 뭔가를 하든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태양이 밖에 있으니까 집 밖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 역마성이 강한 거니까. 역마성도 강하고, 또 남한테 베풀기도 되게 잘하고, 잘한다. 돈도 잘 쓰고, 그래,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수생목, 목은 잘하죠, 겨울에. 근데 이 회자축이 좋을까, 안 좋을까?
인홀이란 말. 안 좋아요. 인홀은 우리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아요. 인홀에 감옥할 때 임수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이게. 근데 정림함을 묶어놓은 것은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정화를 써야 되는데 정화를 못쓴 것은 또 흠이잖아요. 근데 임수가 신에 장생을 했어. 더군다나 해자 추경은 임수가 강해질 거 아니에요. 임수가 강해지면 겨울에 자화 추월에는 눈보라지만 해월에는 겨울맞 감목이 맞고 있어요. 낙엽이 다 떨어진 감목이 겨울 장마비를 맞고 있어. 임수,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물론 인성운을 찾아서 공부를 할 수는 있어. 인성 공부를 하더라도, 정말로, 이를 악물고 공부하지. 눈비를 맞고 공부해야 되니까. 이런 모습도 되는데, 일단 목을 키우는 데는 수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수가 역시 흉작용이죠. 임수가 편인이죠. 이런 경우는 애고추 고집이 굉장히 세게 나타나. 애고추로 나타나, 이렇게. 무술대운이 이제 좋아지고. 그리고 또 글자 하나하나 또 따져보자, 그 말. 자, 임수는 갑목한테 편인이죠. 편인이고, 정화는 상관이죠. 상관과 편인이 합돼 있어. 어떤 형태로 일어날까? 말 하나 요 반짝이는 아이디어. 아이디어가 좋고, 변체적인 아이디어, 기발한 아이디어, 이런 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임수가 흉신이고 정화가 길신인데 길흉을 묶여놨으니까 그건 반반이야. 좋은 점, 나쁜 점다 있어요. 축인, 축인이 있으면 어때요? 치료의 별 교수들이 많다. 그렇지. 출혈별인데 원래 축인이 교육의 별이에요. 그래서 대학 교수가 많다고 했는데 사주 격이 좋을 때 이기고 병화가 있었으면 가능하지. 근데 축인은 또 할인업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나무 건강을 챙겨주는 사람들. 나무 건강을 챙겨주는 사람들인데 의사 약사는 아니면서. 그래서 치과 기공사 방사선사 이 사람들 의사는 아니거든. 그러면서도 나무 건강을 챙겨주고 또 헬스클럽 한다겠죠. 헬스클럽도 여자 여름은 뭐일까? 여자들 뭐 하는 운동 있잖아. 그것도 나무 요가 또 마을 뭐 이렇게 필라테스. 그래 필라테스 필라테스. 이거 다 나무 건강을 챙겨주잖아. 이런 데 인연도 있는 거야. 나무 건강을 챙겨주는 집안. 자, 해자축은 열심히 일하지만은 그렇게 큰 소득을 바라기 힘들다. 무술대운은 신금 녹여서 큰돈 벌고. 신유대운은 인신충. 유대운은 그랜드로 괜찮으지만은, 신대운의 인신충 오면은 갑목이, 아니, 뿌리가 다 잘리잖아요. 그때가 좀 힘들면서 다시 음미대운부터 좋아져. 이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야. 전체적인 흐름이야. 결혼을 28살에 많이 했을 텐데, 결혼을 한다면은, 오중에 변기정 있죠. 변기정 있는데, 뭐가 나갔어요? 정화가 나갔는데, 이미 결혼 안 했으면 정축이 차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란 말이에요. 남자인데, 이게 홍염도 되죠. 홍염이 일찌감치 투출을 했어. 그럼 어때요? 홍염기 막 일찌감치 내놨으니까 끼도 있어. 내가 끼를 부리는 게 아니라 끼는 여자들이 따라다녀. 내가 홍염기를 내놨는 거는 여자들이 따라다녀. 여자들이 좋아한다 그 말. 근데 나 상관이죠. 나 하는 진로잖아요. 진로를 누가 묶었어? 엄마. 임수가 엄마지. 그래서 여기를 엄마로 봐야지. 진로를 엄마가 딱 묶어놨잖아요. 진로 방해를 하고 있어. 진로 방해. 갑목은 정화를 좋아하겠죠. 정화를 좋아하겠는데 임수가 진로 방해하면서 상관을 못 죽게 묶어버렸잖아요. 그게 그런 모습도 되고, 엄마가 이미 문창생까지 굉장히 똑똑하고, 아버지도 청초 백호니까 똑똑하고. 근데, 아버지는 정축이니까 돈창고 깔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있을 수 있어. 저희가. 임수 정관하고 가버렸으니까 아버지 굉장히 거지식한 사람이야. 법대로 사는 사람이고.
이게 축이 있으니까 일복이 많고 고집이 세고, 저희라고 임수는 정제하고 하고 그랬잖아요. 돈수는 좀 꼼꼼하고, 그래도 임수가 강하기 때문에 이미 식신을 쓰기 때문에 돈쓸땐 팍팍 써요. 이런 모습도 되고. 운시 신금은 뭐예요? 마무리 잘하고, 그래. 공상, 미스터리 뭘? 낚시, 골프, 역학. 그다음에 골프 낚시도 낚시. 된다 했죠? 골프 좋아하고 낚시 좋아하고 이런 것도 돼. 미스터리 뭘 좋아하고 역학에 관심 있고. 이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야 되는데 천간에 임수 편인이 이렇게 강력하게 떼는 게 굉장히 좋지는 않지. 간모가한테 이 노래. 근데 하나는 잡아준 건 괜찮아. 근데 해자 축에서는 임수가 안 좋지만 사오미로 가면 임수는 또 좋거든요. 좋은 해석이 16까지는 지금 그래도 괜찮은 이거 사고. 그러나 정유 병신 해자축까지는 임수가 아주 흉작용으로 가는 거야. 흉작용 갈 때는 삐딱선을 타요. 근데 이게 임수가 일지에서 투출은 안 했거든. 일지에서 투출은 굉장히 삐딱선을 타는데 강으로 바다라면 그냥 산으로 올라가 버리고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는 않아. 일제도 투표. 단지 애고수 고집을 쓸 뿐이에요. 나중에는 임수 편인을 쓰면은 되게 이제 기술자들도 많아. 그리고 임수, 월간 임수 편인 여기 장생을 하고 시에도 장생을 하거든. 그럼 편인이 굉장히 강한데, 이렇게 편인이 시에까지 장생을 하고, 원래는 이 편인이 신이 신의 시지에 녹을 깔려면 녹이 뭐예요? 해잖아요. 해면은 월간의 편인이 시지에 등록을 하면은 공분 서주 기술자라겠어. 굉장히 바쁘잖아, 기술자인데. 이거는 등록을 안 했더라도 장생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술자로서 바삐 사는데 아주 바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기술자가 아니라도 편의를 쓰니까 내가 좋아하는 전문직으로서 뭐가 됐든지 골프도 되고 낚시도 낚시광일 수도 있고 골프광일 수도 있고 또는 그림 쪽에서 아주 동분서주로 바쁘게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장사를 해도 이런 장사면 괜찮지. 낚시 용품이라든지 골프 용품 이런 것도 괜찮지. 이 편의는 중이 쓰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해자축이나 정유 병신은 편인이 좋은 작용은 못 해요. 여기서는. 왜냐면, 목을 키우는데 굉장히 흉작용은 있는데. 단, 무술대운하고, 을미대운은 괜찮죠. 을미대운부터는 여름에 가면 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임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말년에 자식복이 있다고 봐야지. 자녀도 장생들을 깔았을 때 똑똑하고, 물론 결혼해서, 아직 결혼을 안 했겠죠, 물론이. 했다면은 이제 한다면 임신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천재. 부모한테 편의는 하니까 잔소리 꽤나 하겠지. 근데 첫 복은 있을 것 같아. 있어요. 무술은 있지만 정유 병신한테 없다가 을미대운부터 다시 또 일어나잖아. 이렇게 이제 대운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인사 좀 올려준 선생님 나오셨죠? 네, 선생님. 예. 일단 네. 여보세요? 예. 예. 골프장에 일하는 건 맞고요.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요, 이 아이가 뇌전증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뇌전증. 네. 뇌전증이 원래 3묘, 3유가 뇌전증인데, 지지에 묘가 3개 있거나 유금이 3개 있으면은 뇌전증인데. 9살 때 갑자기 발병을 했거든요. 이 사건 뇌전증도 되지만은 어떻게 보면 뇌수막도 돼.
내 물이 차 있는 모습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수생물, 수생물 받았는데 먹생활을 못 하고 있거든. 오로지 관목하고 화 이건 안 되는 거 먹생활과 상관을 깔았을 뿐이지. 근데 이제 5중에서 청화를 나갔어. 이제 이게 일종의 명뚜기예요. 식신 명뚜기지만 상관도 명뚜기 묶여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임수가 잡아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엄마죠. 엄마가 얘의 명줄이에요. 엄마가, 근데 엄마도 여기 5중에서 정원을 내놨잖아. 엄마를 얼마나 보호하겠어. 엄마가 내 명줄이니까. 근데 임수가 정하고 묶어놨기 때문에 명줄이 보호를 받는 건데, 이를테면은 정화가 와서 정림을 해버리고 명줄을 풀잖아요. 명줄 풀어도 이거는 건들 수가 없다. 왜냐면은, 이거, 뭐야. 이를테면 세운에서 정화가 와가지고 정림합을 했다. 이 정화. 그런데 이46 정유 때문에 계속 떠버리면 문제가 없겠죠. 딱 꺼버린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이제 명줄이 문제가 오니까 건강에도 심각하게 오겠죠. 아, 그럼 올해 갑진 년에는 저 오화가 괜찮나요? 갑진년에, 예. 갑진년에 모화가 위험하지. 그러니까 금년에 좀 심하지. 그래서 걱정이 돼서요. 금년 좀 심해. 작년에도 좀안 좋았을까요? 작년에도 좀 그런 모습인데. 작년에는 그래도 무탈하게 넘어갔고, 재작년에 발작을 해서 또 대학병원에 입원하고 그랬어요. 이민년에? 예. 이민년도 안 좋아요, 완전. 왜냐면은 임수가 정하면 또 편인이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하잖아요. 근데 이 간목이 뇌거든요. 뇌인데, 물이 많죠. 임수. 여기 임수 신의 장생하면 이것도 물이 굉장히 많은데, 항상 이렇게 되면 화로서 설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수생목, 수생목, 뭐야. 뇌 속에 물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게 수생목 아니면 이걸 뇌수막이라 그래, 사실은. 그런 뇌수막 환자도 있더라고. 근데 이제 화 때문에 화는 상관을 깔았을 뿐이지. 상관을 쓸 수는 없어요. 왜냐면 천간은 천간대로인데, 5중에 정화를 이걸 써야 되는데, 딱 지금 임수가 묶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내 문제는 올수 있겠네. 네. 그래서 올해 건강이 가장 염려가 되고요. 올해 갑자기는 안 좋지. 근데 건강. 정화 그럼 올해. 자체는, 이 정화 자체는 간목을 반기니까 괜찮은데, 진이랑 괴짜가 와서 우화를 끌어왔잖아. 이건 좀 문제가 있잖아. 그럼 올해 건강을 조심을 많이 해야겠네요. 심해요? 작년하고 아직까지는 좀 무탈하게 넘어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뇌전증 간질 아니야? 간질이죠. 그러죠. 예. 네. 맞아요. 근데 요즘은 약들을 좋아서 계속 이걸 치료되지 않을까? 옛날 우리 어렸을 9살 때 갑자기 발병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치가 안 되고 있어요. 때만 신축 때문에 크고 규모 너무 오화 꺼졌잖아. 하여튼 이 오화 오중 정화는 이렇게 화의 문제인데 목생활을 해야 되고 간목에 물이 수정물 물이 뇌 속에 가득 차. 해대운 그냥 무술대운은 해결되리라고 봐. 그러면은 46대운부터는 어떤가요, 선생님? 36 무술대운은 괜찮은데, 예. 46대운이요. 정유대운? 예. 정유대운, 아까 얘기했죠. 정유대운에 정림합을 하면 명줄이 풀려났는데, 이때 계수가 정화를 끄면 안 좋다는 말이야. 만일에 그러면 시작군에서 계수가 올 수도 있잖아요. 예. 정유대운에. 그리고요, 선생님, 올해요, 이 아이가 지금 하남에다가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해놨거든요? 근데 당첨 확률이 있을까 싶어서요. 청약, 아파트 청약을 했는데 당첨될까? 예. 그거 맞추면 정말로 좋지. 그게 궁금합니다. 문서운이 있어서 한번.
아파트 청약은 어디서 해야 될까요? 하남시요. 천안. 나는 천안 잘 모르지만 서울은 하남, 하남. 아니고. 네, 경기도 지역별로. 하남이요. 예. 아, 서울 같은 데는 몇백 대 1인데 되겠어요? 하남도 마찬가지야. 아, 하남도. 그럼 지방 같은 어려울 데가 뭐라고 하겠는데, 서울이나 하남도 서울권인데, 힘들어요. 힘들어요, 올해 운으로. 내가, 나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몇백 대 1이야. 이게 오죽했으면 로또를 당첨이라 될까? 그럴까요? 근데 그걸 좀 그리고요, 물어봐. 상담 보면 손님들 물어본다니까? 주식이면 돈 버냐? 코인하면 돈 버냐? 아파트 청약을 하는데 되느냐? 어떤 분은 뭐, 복권 언제 되느냐까지 물어보는데. 그 정도 알면 우리는 신의 경주가 할 수도 없고. 선생님, 근데 그리고요. 대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인수원을 따지긴 해요. 문서를 따지는데 그것도 안 맞아 사실은. 안 맞아. 안 맞아요, 문서운이? 맞아. 인수원을 따게 해서 집 사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선생님, 이 아이가 이혼을 안 하고 결혼을 해서 잘 살려면 몇살 때쯤 해야 가장 좋을까요? 무술 대원에 가서 그래도 운이 좋으니까 네. 그때 만나서 하면은 와이프가 임신이 되잖아요. 임신 시주 인허를 하고 신금 녹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면 처득도 있어. 그리고 술 대원이 되면은 화곡을 짜면은 먹이 확 목생하러 가기 때문에 수생목 받아도 목생하러 가기 때문에 그때 뇌전증 등도 치료가 되고, 나는 그렇게 봐요. 치료되고, 적도 있고, 결혼되고, 무술 대운을 가장 좋게 봐요. 그럼 무술대운에 결혼하면은 백년해로 하겠어요? 예. 그리고 선생님 또한 가지 근데 궁금한 게 이제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 상대 여자한테서 뭐가 필요할까? 평화를 만나야 되잖아. 평화 있는 여자를 만나면 좋잖아요. 거기다가 또 무토도 괜찮은 거예요. 떡구수도 해줘야 돼요. 수가 예. 굉장히 강한 거예요. 장생을 깔고 있으면. 그러니까 평화, 첫째는 평화, 그 다음에 무토 있는 여자를 만나면 괜찮아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제가 이사주에서 궁금한 게요. 우리 아이가, 왜 연상 여자를 좋아하고 사귈까요? 연상 여자? 예. 그건 속 많아서? 당연하지. 연상 여자 아니면 유부녀를 좋아해. 아니, 유부녀는 아닌데, 지금 여섯 아, 살 많은 여자를 그러니까. 보고 연상 사귀어요. 여자 아니면 유부녀. 이 오중에서 나간 이게 도화과 연관으로 나갔잖아요. 무슨 도화라, 이것보다? 나체 도와요? 이거 이 도화를 무슨 도화라고 배웠냐고, 교육에서. 도삽도화잖아, 이게. 도삽도화라고. 일지에서 도화가 연간에 투출하면은 연상의 네. 여자나 유부녀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러고, 연월에 도화가 있는 것을 장내 도화라, 장내. 이 장은 당장을 의미해요. 당장 안에 도화예요. 그래서 연월에 도화가 있으면은 장내 도화라고 부부 금슬이 좋은 거예요. 집 안에서 도화를 이루기 때문에. 근데 일시에 도화가 있으면 장애 도화가 돼요. 장애 도화가 되면 어때요? 여자들 장애 도화 바람 피운다 그래요. 밖에 나가서 도화를 끼리 부르는데, 안 그래요? 그 전체가 도화를 뭐라게? 일시, 편야도화라게. 편야도화도 바람기 있는 거예요. 네개 지지가 전부가 도화면 편야도화라. 그런 것도 바람기가 있는데, 여기는 남자잖아. 남자인데 남자들 도삽도화도 연상의 여자나 유부녀를 좋아한다고 책에 써 있어요. 격국에서. 선생님, 네. 지금은 이 아이가 골프장에서 일을 하는데, 뇌전증 때문에 이 아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전교 1, 2등을 했는데 그 상처 때문에 대학을 진학을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골프장에 일하는 거는 특별한 기술이 아니잖아요. 근데 나중에 혹시 직업이 바뀔 수가 있을까요? 그때는 전교 2등을 했는데 그 다음에 1등 그때 학자는 1등 하는데 직업을 바꾸고 바뀌겠네요. 공부는 잘했지. 이거 중고도 중학교 들어와서 인생운을 다쓴 거야. 공부는 중학교 들어와서 했는데 초등학교 때는 별로였지. 근데 직업을 바꿀 수 있겠느냐고? 네. 근데 나는 골프보다도 날씨가 더잘 맞을 것 같아. 전부 뭘 끼고 있어? 바다를 끼고 있잖아. 바다. 그러니까 이 운시가 신이면은 골프하고 날씨를 좋아하는 거예요. 미스터 이미지를. SF 영화 좋아하고, 중국 무협지 좋아하고, 이런 현상인데, 그러니까, 양쪽에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이런 쪽에 낚시 업체, 네. 바닷가에 가서 낚시 네. 업체, 어디 살아요? 낚시유통. 아니, 지금은 충청도 진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진천. 네. 이제 진천은 낚시하고 거리 뭐네, 바다 없네. 경기도 이천에서 있다가 지금 진천으로 갔어요. 어디 바닷가에나 거기 네. 가서 좀 낚시용품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36대운이나 66대운에 그때는 그런 걸로 또 권해줘도 아니, 할 괜찮겠네요. 수 있는 지금. 네. 물이 많아서 안 좋은데 낚시하는 본인은 낚시용품은 안 되고, 본인은 낚시용구점을 해라. 낚시용품점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아니면은, 제가 아까 골프장에서 일한다고 했죠? 네. 골프 용품점으로 해도 괜찮고, 신금. 근데 예. 나는 임수 바다를 꼈으니까, 이때 날씨가 그림으로 봐서 더 낫지 않을까. 네, 참고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아니, 본인한테 물어봐. 그럼 본인도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 일단 사도 그림이 그렇게 하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궁금한 거는 다 풀렸습니다. 28살짜리 그 연상 연인을 그렇게 좋아해? 6살 연상이에요. 인물은 괜찮은데? 그래요? 예, 그냥 보통이에요. 보통이, 왜냐면은 이거 호수잖아요. 호수 옆에 뭐가 있어? 호수 옆에 수양부들도 되거든. 뭐큰 소나무도 되고. 큰 소나무, 소양부들. 호수 옆에 큰 소나무 멋있잖아요. 그러면 인물 좋다 그래. 여기에 무토 하나 있으면 더 좋겠지만은. 누나하고 형아가 하나씩 있는데 인물들이 너무 좋아서 그런가 저희 집에서 막둥이가 제일로 못났어요. 그래도 우리 밖에 나가면은 여자들이 따르지 않을까? 여자들은 굉장히 많이 따라요. 따르지. 왜냐면은 이 홍염을 내놨잖아, 일찍언니. 홍염 발동이거든. 홍염 저는 발동신이 정화라서 그냥 대강 옷 차려입고 나가도 여자가 오게 돼 있어. 이 아이가 말을 조근조근 잘해서 따르는 줄 알았어요. 오늘 궁금한 것은 거의 다 해결됐습니다, 선생님. 예, 태어날 때 집안이 어려웠어요? 좀 능력치 못했을까? 태어날 당시. 태어날 당시 때는 괜찮았는데, 그 아이 태어나고 나서 몇년안 있다 거의 제가 몰락했어요. 그러니까. 네. 얘가 운시가 이게 한복한테 정재죠. 정재지면은 반드시 아버지 문제가 일어나요. 아버지 유고, 아버지가 병원으로 누워 있거나, 아버지가 사업을 망했거나 해서, 그래서 어려운 가정이라 그러는데, 그리고 어찌됐든 태어나서 가정이 좀 힘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경제적으로. 아버지는 그때도 그러고 사업을 안 하셨어요? 아무것도 백수셨어요? 아버지 백수. 아버지가 백수.
그러니까 아버지 문제가 일어난다니까. 아버지가 가장인데 가장 역할이 안 돼. 병원에 누워 있거나 사업에 망가면. 그래서 운시 정재는 아버지 유고라 그래요. 그래서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났다 아니면 좀 태어날 때 가정이 넉넉치 못했다 그런데 이게 정재니까 또 쳐도 화두가 돼 있어. 자, 결혼하게 되면 와이프가 화두야. 항상 고민살도 돼요. 그러면 이 아이 쳐가요? 그렇지. 윤씨가 정재면 쳐도 된다니까 남자니까. 그래도 36 무술 때문에 결혼할 수 있고 임신을 여자로 보는 거예요. 그때 되면 차가 임신 장생지를 깔고 있는데 괜찮아요. 근데 정유 병신 대운 가면서 임수는 너무 막강해지면 간목이 힘들지 않아요. 그때는 처음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론 이제 여기서 차를 타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임수가 쳤는데 정님 하고 하잖아. 형님 하보고 여기 욕지에 들어가잖아요. 욕지에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이 되죠. 그런 또 여기는 신의 장생을 하고 여기 그란도 장생을 깔고 있는데 신신형을 한단 말이야. 신신 좀 문제가 일어났는데 을미정화가 다시 안정을 찾잖아요. 운도 좋아지고. 그럼 56대원에 혹시라도 이혼수가 있을까요? 그것까지는 장담할 수 없어. 아주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갔다 이혼한다 그러면 좀, 좀 지나치고 우리는 운이 흐름이 좋진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아니, 제가 결혼을 예, 최대한 지금 병신대운 아까 설명했잖아. 몸을 키우는 사주에서는 인신충에 뭐 뿌리 자르면 다 죽어버린다니까. 거기다가 임수 장생인데 더군다나 더 장생경우가 엄청 강해지니까 간목 입장에서 편인이 엄청 강하니까 간목이 이 임수 편인을 감당하겠냐고. 이 가을에 차디찬 물을 가을에 홍수가 났는데 간목이 힘들지.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차득이 있는 거예요. 왜냐? 왜? 그래도 이놀이 추운데 오화 천공의 오화 따뜻한 글자 하나는 있잖아요. 간목이 있는 사주라고. 천국 있다고 해서 결혼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 그건 그러는데 제가 이제 혹시나 저 이혼하고 그런 일이 있을까 봐서 결혼을 최대한 늦게 해라 그러거든요. 근데 요즘은 처적이 있어도 결혼하더라. 아, 저 이혼하더라고. 그런 경우가 그럴까요? 건강은 그러면은 선생님 56대운에 건강은 어때요? 건강? 네, 56대운에요. 인신총은 뭐 인이 간목의 근이죠. 근이 나가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지만 척추도 되잖아, 근이. 척추에 문제가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인신총은 뭐 추구 기운을 일으키잖아요. 술 좋아해요? 술은 좋아라는 이제 뭐가 뭔지를 모르고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그 연상 여자친구를 사귀고는 술을 그렇게 잘안 먹더라고요. 정신 차렸네. 아, 근데 여자친구.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추론을 한다면은 병신 대운에 인신충을 하면은 간목이 뿌리 자르면 경제적으로 이제 굉장히 힘든 것은 사실이거든. 근데 인신충 하면서 추구 기운이 발동이 걸리는 거예요. 추구 기운이 발동이 낮부터 밤까지 술에 쩔어서 하는 모습도 되기 때문에 내가 한번 물어봤어. 그래서 병신 대운의 임수 편인이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처 때문에 힘들어서 술에 쩔어 살지 않을까 그런 그림을 소설을 써보는 거예요. 소설. 그리고 선생님, 혹시 이 사주에서 갑상선이 나올까요? 갑상선은 일단 안 나오는데 항상 갑상선은 을목 묘목의 문제인데 을목이 묘잖아요, 묘목. 갑목은 인이잖아요. 이건 척추거든. 이거는 경추라 그랬죠? 목뼈. 그래서 이게 갑상선이거든. 인신충하면 척추에 문제 없는데,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지, 한번. 사줘. 전혀 을목이 없었는데, 부장선이 왔어. 그때는 뭘 하겠어요? 호르몬 문제요. 호르몬 부족이라 그랬죠. 그때 개수가 알아가세요. 말라가가지고. 예. 근데 여기는 물이 넘쳐 흐르는데, 그러면? 아니, 한 3, 4년 전에요. 발작을 해서 서울 구로대병원을 갔는데 갑상선이 나와서 검사를 했는데, 그때 갑상선 센치가 적어서 정확한 검사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주의를 하느라고요. 혹시나 싶어 염려가 돼서 여쭤봅니다. 여기서는 갑상선 좀 보기가 힘들고, 네. 아까, 아버지가 백수라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건설회사에서 일하셔요. 근데, 근데, 어렸을 때 백수 노릇했다? 아니요, 아버지가 58부터 일을 하셨어요. 서른에 결혼을 하셨는데. 58까지. 그러면 결혼하고서 내 놀았단 얘기야? 네. 놀면서도 어떻게 밥 먹고 살았어? 제가 일을 했어요. 엄마가. 이 아이가 그 뇌전증 약을 먹으니까 가끔 간치수가 올라가더라고요, 선생님. 선생님 아들인가 보네? 네. 이게, 그러면은, 얘가 아버지니까 선생님은 남편이잖아, 청초. 네. 남편도 청초 백구니까 똑똑한데, 파생토 해야 되는데, 이 임수가 묶어놨잖아. 선생님 묶어놨으니까, 다할 수도 없네. 그러면 파생토를 못 하게 묶어놨잖아. 그냥 남편이 굉장히 그 법대로 살고, 예, 용돈도 없이 선비입니다. 거짓이 하잖아요. 예, 성격은 선비예요. 하여튼, 그래도 똑똑해, 정초 백고들이니까. 혹시 아, 아저씨는 혈압 있어요? 아직까지 혈압은 없는데 눈이 좀안 좋으시고 이러면 둘도 안 좋을 것 같은데. 아직은 모르고 눈이 좀 항상 안 좋으시고 작년에 비뇨기로 입원하셨어요. 수술하셨어요. 하여튼 병정화가 임계수 있으면 시력은 안 좋은데 이 정촉이 임술도 근데 선생님도 임술 정화를 못 여기서는 정지하고 해버렸는데 아들도 시력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 사주 아들 사주도 되니까 아, 그 아이도 안경을 씁니다. 안경 그래 내 예. 사주니까 본인도 예.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가 정촉도 임술 시력이 묶여 있잖아. 그래서 아버지도 시력이 있지만은 안 좋지만, 예, 아들도 본인 사주니까 시력 안 좋다고. 응? 예, 시력이 좀안 좋아서 안경을 쓰는데 많이 안 좋진 않아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부터 안경을 썼어요. 근데 간은 괜찮겠어요, 선생님? 오중에 정초가, 약간 정축이 이제 아버지니까. 아버지 좀 챙겨요, 아들이? 아니, 좀 요즘 챙겨요, 이제. 여기서 보면은 아버지는 내 몸에서 빼줬기 때문에 아버지 좀 챙길 것 같은데. 네, 그전에는 이제 아버지를 무서워해서 어렵게만 생각하고 멀리 했는데, 작년부터는 이제 가까워지더라고요. 좀 챙기고 그래. 왜냐면 내가 내 몸에서 빼줬잖아. 그래서, 아버지가 명조를 알까? 내가 여기를 잘못 얘기, 여기를 엄마로 해서 얘기했었나? 아버지로 해야 된다? 아버지가 명조이잖아, 정화가. 그렇게 아버지를 챙기지. 근데 엄마가 이 명조를 붙잡고 놨잖아. 정화 다치지 않게. 그러니까, 임수가 엄마인데, 엄마가 아들의 명조를 정화를 갖다 딱 묶어 놨잖아요. 남이 치지 못하게. 근데 이거 명줄 풀어줄 때 위험하다, 그 말이야. 이때 아, 정화가면 정림 화분을 명줄이 풀어지잖아. 화분 화분을 푸니까. 네. 이때 계수가면 정화를 끌어온다, 그 말이에요. 온다고. 그러면 이 그렇지. 사주에서는 개수가 오면 가장 위험하니 안 좋은가요? 그래서 아까 한번 말씀드렸듯이 정유 대운에
계수년이 올거 아니냐고. 그때가 제일 위험하다고 말해요. 그러면 올해는 특별하게 걱정 안 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선생님? 네, 금년 괜찮네. 아이고, 그런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아이고, 왜 나한테 감사해? 네? 아니, 선생님이 궁금한 걸 해결해 주시니까요. 저는 이 아이가 건강이 제일로 염려가 되거든요. 그냥 약을 부처님한테 감사해. 예식만 가서 기도하고. 그거야 365일 기도드리는데요. 아, 그래요? 이제 예. 365일 부처님 전에 엎드려서 기도드리고 사는데요. 이 아이가 약을 먹고 뇌전증이기 때문에 항상 제일로 걱정입니다. 아, 선생님 365일 기도한다고? 네. 좋지. 이 아이한테 이제 다른 거 선생님 혹시 특별하게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고 말씀해 주실 건 없나요? 그래도 뭐 조심할 거 있을까? 이 영국에, 영국으로 봐서는. 조심할 아, 게 그래도 나는 없다고 보고. 네. 하여튼 정요대운 계수년만 잘 넘기고. 네. 그 다음에 병신대운 처해 문제가 올 초래 우리가 있고,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그러고 나서 을미대운부터 다시 아주 좋아진다. 그리고 무술대운에 이것을 하고 신금 녹이니까 이때 돈번 것을 잘 관리를 하세요. 네. 저는 올해 청약이 어떻게 될까 기대를 가장 많이 했었거든요. 자, 다른 선생님들 질문 있을까요? 선생님, 저기 오화 일시에 그미 천을귀인 공엽인데 운시 채널기. 일시에 천을귀인 미가 공엽이거든요. 여기 공엽기는 있잖아. 여기도 이제 물론 있지요. 이거는 어려운 일 있으면 항상 기인이 나타나는 현상도 되는데, 미 중에 미가 갑목한테는 뭐예요? 정제니까 여자죠. 이 중에 기토하고 답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려운 일 있으면 여자하고 와서 도움을 주는 거야. 어려움이 있을 때 여자. 여자가 와서 도움을 선생님? 주겠는데? 예, 선생님 질문 드릴게요. 아, 지금 그 사주에 관한 건 아닌데요. 시간에 편인이 있을 경우, 그것도 그냥 정인으로 보나요? 인수로 보나요? 인수? 아, 예를 들면, 시간에 정인이 있으면, 임대소득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편인이 그리고 또 정계를 나갈 경우 선출직 같은 거할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편인일 경우는 선출직 같은 거안 되나요? 편인은 좀 그렇지. 편인은 원래 아. 시간에 편인은 그 특허료라든지 그 자격증 빌려주고 돈 받고 그러잖아요. 그 네. 다음에 인쇄, 소설 뭐 작가들 책을 내가지고 그 인쇄, 특허료, 저작권료 뭐 이런 게 이제 시간의 편인이거든. 근데 그러고 정인은 이제 임대료를 얘기하고. 근데 그게 근데 시기에 인수, 편인 인수나 편인 있어도 임대료를 받는데 되게 그거는 이제 상관 오피스텔이더라고 보니까. 시기에. 네, 그시주 전체가 편인이거든요. 간지가 다 편인이거든요. 그럼 그거는 그럴 편의성이 경우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 직업에 따라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직업이 뭘까요? 거기도 정치하는 사람인데, 저기 요거 뭐야, 선출직에 지금 될수 나왔던 있을까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나왔던 사람이 그래? 네. 시간의 편이니? 간지가 다 편인이에요. 시간, 시지 다.
일단은 우리가 볼 때는 정인을 갖다가 그 선출직으로 봤어. 네, 정인을요? 선출직으로 근데 이제 네. 편인도 거기에 해당될 수도 있겠지. 그렇게 강하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선생님. 근데 그 고전 논리는 정인을 갖다가 시간에 선출직으로 봐요. 선출직으로 보고. 그래서 막 구의원, 시의원 나오려고 그래. 시간에 인성 있는 사람들이. 근데 사실 시간의 인성도 어디서 투출했냐에 따라서 정인이든 편인이든 또 성격이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그게. 그리고 또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또 달라. 여자 같으면 시간에 편인이 그렇게 감옥에 간지러 와보면은 도식시키면 그 자식 인연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게도 보고 여러 가지 형상으로 보기 때문에 단순 논리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인성이 강하기 때문에 시간에 감투 쓰는 것은 맞지. 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정인 편인을 구분해서 얘기하자면은 그렇다는 거고, 그렇다는 네. 거예요. 정인은 임대료, 편인은 특허료, 자격증, 저작권, 인쇄 뭐 이런 것을 보는데 그게 딱 부러지게 맞지는 않다는 거. 그러나 그렇게 우리는 분류는 합니다. 네. 시의원 나가려고 하는데 될지 안 될지 몰라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나와도 돼. 인성이 강하기 때문에 누른다고. 네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지금 기회대운인데 사주애가 무리병인데요. 이게 만약에 사는 곳이 물이 많은 곳이나 이분이 물이 있는 곳에 가면 이분한테는 좋지 않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좋지는 않지. 물이 흉신이니까. 그러니까 아까 골프장은 물이 있나? 큰 산이 아닐까? 골프장 호수 있지 않나? 아니 골프장도 호수 있던데? 연못 같은 거? 그래도 골프장 무토로 봐야, 무토나 기토로 봐야지. 무토나 무토. 근데 현재는 좀 답답하지 않을까? 이내 합을 했네, 진짜 보니까. 이내 합이. 월지 격을 묶었으니까 지금 좀 답답하긴 할 거야, 아마. 환경이. 예, 선생님. 그래도 이 사주에서는요. 그래서 인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많은 물을 잡아주잖아요. 잡아주기 때문에. 여기서도 해가 오면 인의 합으로 묶어놓으니까 답답하긴 해도 나쁘진 않은 거예요. 인이 이 사주에 아주 중요한 역할. 아까 선생님 기도 온다 그랬죠? 네. 인을 중일 수 있으니까 산신 기도 한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항상 촛불 정화 살리기 위해서 정화 촛불 기도 촛불 켜놓고 제 사주도 선생님이 물이 많아서 산신기도 하라고 추천해줘서 산신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도 마찬가지야 아들도 네, 정화 그래서. 사주에 중요한 역할은 있는데 묶여서 못 주지만은 일단은 정화가 명출이기 때문에 촛불 켜놓고 산신기도 한 것도 괜찮고 괜찮고. 네, 선생님이 산신기도 추천해주신 다음부터, 그날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 선생님 그때 사주 볼때 내가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네. 그럼 운이 좋아져 이제. 예, 감사합니다. 희망을 갖고 살아가겠습니다. 가져도 돼요? 네. 엄마 일주가 뭐냐고 물어보는데? 제가요? 병신일주요. 병신. 병이 3개입니다. 병신. 예. 선생님, 이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병이 세 개면? 갑진요. 아, 병이 세 개라고? 네. 갑진이 병병병이네? 네.
갑진년에 병자월에 병신일에 병신시입니다. 신자진 수국 있나? 네. 신자진 수국에 병화가 종떠 있으니까 선생님 뇌졸중 조심하세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산신기도 열심히 하라 그래서 그날부터 산신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랬어? 난다 잊어버려. 선생님, 네. 그럼 인목이 물을 많이 그 잡아주고 있는 아주 귀한데 그 자리가 부모궁이고 형제궁이 되는데 그 부모와 형제 덕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뭐가 있다고? 인목이 물을 또 많이 잡아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잡아주고 있는데. 그래도 부모, 엄마 덕과 그 형제 덕이 있다고 봐야 되는지. 그렇죠. 형제는 있을까요? 예, 위로 누나 하나, 동생, 아, 저형 하나 있습니다. 그래, 인이니까 형제궁이잖아. 형제 보면 형제궁이니까 괜찮이 있지. 근데 형은 괴롭히고 누나는 도와줍니다. 선생님, 네. 이 명주 사주가 정임합, 인월에 정임합 목이 되잖아요. 그것도 그 아픈 거하고도 관계가 있을까요? 아픈 거? 네. 정림하고 아픈 인월에 거라고. 정임한 목이 돼갖고 다 목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아픈 거하고도 머리에 그거 아픈 가지고 거하고도 아프다고 한 거는 좀 그렇고. 정림하 회에서 이제 목으로 변한다 그러잖아요. 을지가 목이니까. 네. 목이래 근데. 그러니까 임수청은 부모잖아요. 부모는 합을 해갖고 목을 만들어냈으니까 난 이런 경우는 엄마가 임신이 잘 된다고 보는 게더 맞지 않을까? 정림하면 그냥 목을 탄생시켰잖아, 생명을. 수생 먹으러요? 을지로. 엄마가 임신 잘 됐을까요? 네. 그렇게 본게 맞을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남자가 지나가도 임신한다 그러는데. 그리고 선생님 임수처럼. 추기누가 있을 그러지 때 않을까 싶어, 이거. 성화살이 있을 때에 건강상 문제도 있는 것 같으던데 그거는 안 보시나요? 아, 청화살도 보지. 보는데, 여기서는 큰 무리가 있을까? 이 청화살이, 원래 청화살이 뭐예요? 가스, 불조심, 염세주의적, 세상 비관, 뭐 이런 게 청화살인데, 그게 잘안 맞아, 사실 보면. 이 사주에서 우화가 아주 중요한 역할인데 탕화살이라고 해갖고 뭐 그런 나쁜 작용을 난 그렇게는 안 봐. 그리고 인도 이 사주에서 중요하잖아요. 갑목에 근도 된 데다가 많은 물을 잡아주기도 하고 그런 데 여기서 탕화 작용이 있을까? 탕화도 조우가 안 됐을 때 그럴 때 흉작용이 나타나는 거지. 뭐, 탕화 있다고 해서 다 가스에 중독되고, 뭐, 뜨거운 물에 데이고, 뭐, 염세 죽이고, 비관 죽이고, 무엇을 비판적으로 보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 모든 것은, 조우도 굉장히 중요해, 건강을 볼 때는. 인월 아직 추워. 인월은 조우를 안 봐요. 사실 안 보지만 춥고 수가 굉장히 강해. 수가 강하다는 것은 환기가 강하다는 의미도 있는데 그래도 배우자 자리에 오화가 딱 하나 버티고 있으니까 처복은 있는 거거든. 이런 사주는 어지간해서는 이혼 잘안 돼요. 설사 와이프가 이혼을 요구해도 설사 안 해주지. 오화를 믿고 사는데 오화로 신금도 녹이고 안 해주지. 또 저기 혹시 저 개인적인 예.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사주 되시는 엄마 그이 아드님 좀 멋쯤 내고 그러시나요? 엄마가요, 아들이요. 아들.
네, 아들 멋 많이 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원래 편인이 강하면 학교 다닐 때 거울 보기 좋은 거야. 맨 거울 앞에서 빚지다 못 내고. 그리고 편인이 강할 때는 메이크를 찾아요, 학생들도. 거의 메이크 아니면 상대 안 합니다. 편인이 강하면 그래요. 메이크만 찾아요. 저도 그래요. 정희는 메이크 안 찾나요?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자, 질문 없으면 이거 여기서 해도 되겠죠?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또 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